안녕하십니까. 기사퍼스트 강사 권우석입니다. 자,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 데이터베이스 여덟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에서 일곱 번째 강의까지, 자, 첫 번째 강의에서 일곱 번째 강의까지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이용하는 방법, 자, 이 파트가 중요했었죠. 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실제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구조로 해서 저장이 되는지, 컴퓨터 내부에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강의에서는 자료 구조, 자, 저장하는 방식 중에서 선형, 비선형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장 구조, 자료 구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선형이 있고 비선형이 있습니다. 자, 선형이란 것은,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 비선형은, 자, 이런 식으로 저장되는 겁니다. 자, 구조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선형과 비선형의 기본 저장 구조는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선형에는 스택과 큐, 데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선형에는 트리, 그래프가 있는데, 시험에 간단하게 출제가 된다면 이렇게 나와요. 선형 구조가 아닌 것은 1번 스택, 2번 큐, 3번 데크, 4번 트리,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선형과 비선형의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각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수식 표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람이 이용하는 수식 표기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자, 이런 식이죠. 자, 피연산자, 피연산자, 연산자. 자, 연산자가 피연산자 사이에 있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 표기법을 이용을 하고요. 그런데 컴퓨터는 이 연산자가 앞에 오거나 혹은 뒤에 오도록 또 표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오면은 전위, 뒤에 오면 후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전위를 후위로 바꾸고 뭐 중위를 후위로 바꾸고 서로 수식 표기법을 변환하는 방법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자료 구조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료를 기억장치 내에 저장하는 방법을 우리는 자료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크게 이제 선형과 비선형이 있습니다. 자, 특히 선형에서는 이제 순차 리스트가 있고 이제 연결 리스트가 있는데, 자, 순차부터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순차 리스트는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기억 장소에 저장이 되는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A, B, C.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까? 연속적으로 저장되어 있죠. 이게 순차 리스트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구조가 간단하고요. 간단하고 기억 장소 이용 효율이 높다. 왜냐하면은 A하고 B 사이에 빈 공백이 없고 B와 C 사이에 빈 공백이 없죠. 그죠? 그래서 기억 장소를 100%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효율이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자, 삽입하거나 삭제할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A, B, C 순으로 저장되어 있는데, A하고 B 사이에다가 D를 삽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D를 넣으려고 하니까 공간이 없죠, 그죠? 그래서 A는 그대로 있지만은 B가 들어있는 위치에다가 D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B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동을 해야겠죠. B. C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C도 이동이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은 그 데이터 이후에 모든 데이터들이 이동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삭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B를 삭제한다고 했을 때는 C가 빈 공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이동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삽입과 삭제가 어렵다. 단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연결 리스트에 비해서는 이제 검색이 빠른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개념 이해를 하실 때는 아파트를 이동을 할때 계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순차적으로 접근해야겠죠. 하나하나. 그렇게 개념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연결 리스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결 리스트는 순차 리스트가 이제 연속적으로 저장이 되는 반면에 비연속적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A 다음에 B 그다음에 C잖아요, 그죠? 그런데 비연속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A, B, C 순으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찾아갈 수 있냐면은 포인트 개념으로 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자, A가 들어있는 위치가 10번지, 그 다음 C는 20번지,
B는 30번지라고 했을 때, 자, 이게 번지인데, 자, 번지의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메모리 공간이 있으면은 데이터가 무질서하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번지라는 개념으로 저장이 돼요. 뭐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그죠? 아, 이렇게 저장이 되고, 그래서 저장할 때도 번지 개념을 저장하고, 읽어드릴 때도 그 번지 개념을 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려옵니다. 그래서 기억장치 내에 저장할 때는 항상 이제 번지라는 개념을 해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우편물을 배달할 때도 마찬가지죠. 번지 개념을 해서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를 찾고 그 다음 B를 찾아가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포인트가 30이네요. 그럼 30번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고, 자, B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 B 다음 C죠. 자, C를 보니까 20번지를 찾아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찾아가니까 C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비연속적으로 저장을 하지만은 포인트 개념으로 해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다. 자, 이게 연결 리스트의 개념이 되고요. 자,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장소 이용 효율이 낮다. 자, 왜냐하면은 비연속적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만일 자, D라는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 그러면 60번지에다가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 장소 이용 효율이 낮은 그런 단점이 있고요. 삽입하고 삭제가 용이해요. 그 대신 자, 보세요. 만일 A 다음에 D, 그다음 B, C 순으로 D를 삽입을 할 때 D를 꼭 A와 B 사이에 저장할 필요 없습니다. 자, 60번지에 저장을 하고 포인트 값만 바꿔주면 되겠죠. 보십시오. 자, A를 찾고 그 다음 A 다음에 D죠. 그러면 이 포인트 값을 6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60번지 가죠. 자, D를 찾았습니다. 자, D 다음에 B죠. 자, B를 찾으려니까 번지가 30번지네요. 자, 포인트 값을 30을 주면 돼요. 자, 그래서 B를 찾고 B 다음에는 20번지 가게 되면은 20번째 C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연결 리스트고요. 자, C 다음에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꺾은 선으로 표시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널을 표시하는 겁니다. 널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접근할 포인트 값이 없다, 주소가 없다. 그래서 널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삽입 삭제는 간단해요. 포인트 값만 바꿔주면 되겠죠.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포인트 값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대신 순차 리스트에 비해서는 이제 검색이 느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포인트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 값을 계산해서 계속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순차 리스트에 비해서는 검색이 느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 리스트를 그림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A라는 데이터가 10번지에 저장되어 있고 B라는 데이터는 20번지, C라는 데이터가 30번지에 저장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 자, A를 읽어드리고 30번지로 간다. 자, 이게 30번지죠. 이게 30번지, C가 20번지에 저장되어 있죠. 현재 요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30번지에 접근하니까 B가 있죠. B를 찾고 20번지로 가니까 C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연결 리스트를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고요. 자, 스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택은 선형 구조 순차 리스트에서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스택은 삽입 삭제가 한쪽에서만 이루어지는 데이터 구조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도 택시 타시면은 잔돈을 보관하는 스택 보셨습니까? 자, 동전을 이렇게 자, 하나씩 손으로 밀어 넣죠. 뺄 때는 어떻게 뺍니까? 하나씩 빼잖아요. 그죠? 자, 들어갈 때도 이쪽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도 이쪽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먼저 들어간 데이터, 자, 먼저 들어간 동전은 제일 밑으로 깔리기 때문에 나올 때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반대로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동전은 제일 먼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스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택의 데이터 구조를 리퍼라고 얘기합니다. 리퍼, last in, first out. 자, 마지막에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럼 그림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스택 구조인데요. 데이터를 넣을 때는 push라는 명령을 해요. push. 자, push A 하게 되면 A가 들어가고요. push B 하면 B가 들어가고 push C 하게 되면 C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반대로 삭제할 때는 pop이라는 명령을 씁니다. pop을 쓰게 되면은 C가 나오고요. 또 pop 하게 되면 B, 또 pop 하게 되면 A가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저장할 때도 마찬가지.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 한쪽으로만 삽입과 삭제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스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번지 개념으로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푸시 팝이라는 명령에 의해서 저장이 되죠. 그래서 번지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탑이라는 값을 가지고 저장이 되는 거예요. 탑 포인트. 자, 탑 포인트라는 것은 가장 최근에 삽입된 자료 또는 가장 먼저 삭제될 자료를 가리키는 스택 포인터다. 자, 현재 데이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탑이 0이 되는 거예요. 0이 되고 이제 푸시 A라고 했습니다. 푸시 A를 하게 되면은 탑이 1 증가돼서 1이 돼요. 이렇게 위치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 푸시 B 하게 되면은 탑이 또 한 칸 올라가요.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저장이 되고 푸시 C 하게 되면은 탑이 또 1 증가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위치에 C가 저장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삭제할 때도 마찬가지죠. 만약 C를 삭제한다. 현재 탑 포인트가 3이잖아요. 그죠? 세 번째 있는 C값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탑 포인트는 2가 되고요. 그 다음 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팝하게 되면 B가 삭제가 되고 다시 탑 포인트는 1 감소. 또 팝하게 되면 A 삭제, 탑 포인트는 0으로 다시 값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삽입을 할 때는 탑이 1 증가되고 삭제할 때는 탑값이 감소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스택의 응용 분야. 자,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택시에서 잔돈을 보관할 때도 이용을 하지만은 컴퓨터에서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자, 그것을 여러분들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수식을 계산하고 서브루틴에 복귀 번지를 저장하고 부프로그램의 호출, 함수 호출의 순서 제어를 한다. 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설명을 하나하나 드릴 겁니다. 자, 이거보다는 이것을 기억하고 계십시오.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스택의 응용 분야가 아닌 것은 1번 인터럽터 처리, 2번 수식이 계산, 3번 서브루틴의 복귀 번지 저장, 4번 운영체제의 작업 스케줄링 이렇게 나오면은 4번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자, 요것은 뒤에 설명드릴 Q의 자료 구조예요.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스택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구조와 나가는 구조가 한쪽이죠. 맞습니까? 삽입 삭제가 한쪽에서 이루어지는 리퍼 구조예요. 리포 구조인데 Q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서 들어오면 반대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업 A가 들어오면은 그 다음 B 들어오고 C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처리되는 순서, 작업이 처리되는 순서도 A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A가 처리되고 그 다음 B 처리되고 그 다음 C 처리되는 거예요. 이건 피포 구조예요. 피포. 자,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처리된다 그래서 운영체제의 작업 스케줄링. 자, 운영체제에서 모든 작업들을 관리합니다. 스케줄링 관리예요. 관리하는데 먼저 들어온 것을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Q 구조지 스택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엄청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삽입과 삭제 알고리즘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개념적인 것은 말씀을 드렸죠. 자, 시험에 이게 나옵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현재 탑 포인트가 데이터가 이제 B까지 저장이 됐기 때문에 여기 있죠. 그래서 2가 되고 전체 메모리 사이즈는 3이죠. 데이터 사이즈가 3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C라는 값을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은 그 탑 포인트가 2지 않습니까? 이 값을 3으로 먼저 바꿔줘요. 그래서 탑을 1 증가시킵니다. 그럼 탑이 여기 오죠. 자, 여기 오고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서야 C라는 값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D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D값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탑값이 증가되어야 돼요. 4가 되고 근데 4가 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체 메모리의 개수가 3인데 4라는 위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이상 저장을 못하는 거예요. 공간이 없다.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로 설명드렸던 것을 이제 알고리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삽입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탑을 증가시켜라. 현재 3이면은 자, 이것을 4로 증가시켜라. 증가시켜라. 자, 그다음 if 만약 탑이 m보다 크다면은 자, m이 현재 3이죠. 탑은 4죠. 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저장 못 하는 거죠. 자, 그럼 메시지를 이렇게 보여 줘라. stack overflow. 자, 오버플로우 넘친다는 얘기죠. 더 이상 데이터를 저장 못하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else 같은 경우에는 반대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탑이 m보다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크지 않다는 얘기는 메모리 사이즈보다 같거나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죠. 자, 탑이 현재 2가 되고, 자, 탑은 탑 플러스 1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오겠죠. 3. 자, 여기서 이제 탑이 n보다 크냐? 탑이 3이기 때문에 n보다 크냐? 크지가 않죠. 그럼 else,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처리문을 처리하는 겁니다. 자, 현재 데이터, 실한 데이터를 스택의 탑 번지에다가 탑에다가 넣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자, 탑이 증가된다는 것과 이 부동호 그리고 스택 오버플로우. 자, 클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삭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A가 저장돼 있다는 얘기는 탑이 여기 있죠. 맞습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삭제를 A 값을 삭제를 한다고 했을 때 삭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삭제하게 되면은 A 값을 삭제를 하고 탑 값은 0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탑 값이 0이 됐어요. 0인 상태, 지금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더 이상 삭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탑이 0이냐는, 0인지 그것만 판단해 보면 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삭제 알고리즘 할때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if 탑이 0이냐, 탑이 0이냐. 자, 탑이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삭제할 게 없죠. 그죠? 그래서 stack empty. 자, 더 이상 삭제할 데이터가 없다. 자, else,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탑이 1이거나 2이거나 3이거나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럴 때는 그때 탑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삭제해라. 끄집어내라. 그리고 탑을 1 감소시켜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삽입 알고리즘은 몇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잘 정리하십시오. 자, 스택에 대해서 좀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다면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A, B, C, D 순으로 저장했을 경우, 자, 이들 데이터가 출력되는 결과로 가능한 것은, 자, 이 문제가 좀 애매해요. 난해한데, 보십시오. 자, 저장했을 경우, 자, 이 부분은 저장을 했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이런 순서대로 저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보세요. 자, 먼저, 자, 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의 출력 결과를 만들려면은 D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자, D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Push A, Push B, Push C, Push D까지 해서 A, B, C, D까지 해서 그다음 D가 팝 나와야겠죠. D가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 B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되죠. C 때문에 막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번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나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가 나오려면은, push A, push B, push C까지는 해야겠죠. 그 다음, pop C, C는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B도 나올 수 있죠. C, B까지는 나왔어요. 근데 D가 나올 수 있습니까? 자, D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시 push D 해야겠죠. D 값을 넣어줘야 돼요. 넣고, D를 빼고, 다시 A. 그 다음 A가 남잖아요. 그죠? 자,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A, push A. 그 다음 B. C까지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 C가 빠져나왔죠? 자, 그 다음 B를 넣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B를 넣었어요. 아, B가 또 빠져나왔죠? 나오고 D를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D가 여기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D를 빼고, 그 다음 A를 빼면은 순서대로 나는 정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답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넣고, B를 넣고, C를 넣고, D를 넣고, 자, D가 나오려면 D까지 들어가야겠죠. 자, D를 끄집어냈어요. 자, C를 뺐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A를 뺄수 있습니까? B 먼저. B보다 먼저 뺄수 있습니까? B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A를 먼저 뺄수 없기 때문에 다는 정답이 될수 없어요. 라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를 빼려면 D까지 푸시해야겠네요. 자, A, B, C, D. 자, D 빠지고, 자, D 빠지고 C가 막혀 있는데 A를 뺄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문제가 좀 난해하게 출제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Q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Q는 조금 전에 개념 설명 다 드렸죠. 자, 노드의 삽입 작업은 선형 리스트의 한쪽 끝에서, 제거 작업은 다른 쪽 끝에서 수행되는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반대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P4 구조다. 자, 먼저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온다. A가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A가 먼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운영 분야가
운영체제의 작업 스케줄링,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키보드의 버퍼 이용 시. 자, A, B, C, D 순서대로 여러분도 키보드 입력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무엇이 화면에 먼저 나옵니까? A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키보드 입력할 경우에,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스풀, 스풀 운영 시. 자, 스풀이란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도 뭐 파워포인트를 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파워포인트에서 출력할 문서가 100장이에요. 자, 100장을 출력 버튼 눌렀을 때 프린터에서는 이 100장이 나오려면 한 5분 정도 걸리겠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5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1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 상당히 빠르게 숫자가 올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근데 이 숫자가 올라가는 만큼 출력되는 순서가 맞는 건 아니죠. 그 속도가 맞지 않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보세요. CPU가 컴퓨터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되는 겁니다. 만일 100페이지가 되는 파워포인트 출력하라라고 여러분들 명령을 줬잖아요. 그죠? 출력 버튼 눌렀어요. 눌렀으면은 그때부터 CPU가 관여해서 출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컴퓨터는 빠르지만은 CPU는 굉장히 빠르지만은 주변 장치인 프린터 같은 경우에 상당히 늦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CPU가 프린터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붙잡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 CPU는 다른 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CPU가 어떻게 하냐면은 출력할 그 내용을 하드디스크에다가 출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스풀이에요. 자, 이 공간에다가 출력을 먼저 해서 자, 이 공간하고 프린터하고 연결되어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PU가 출력 버튼 누르고 난 뒤에 여기 출력을 다 하고 난 뒤에 다른 일을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스풀이란 개념인데요. 중요한 것은 운영체제의 작업 스케줄링. 자, 이것은 Q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데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데크란 것은 Q에 약간 변형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삽입하고 삭제가 양쪽 끝에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삽입할 수 있고요. 삭제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구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형 구조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비선형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선형 구조 첫 번째, 자, 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트리 구조 잘 아시죠? 부모, 자식 관계. 이런 구조죠. 자, 노드와 간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노드란 것은 이런 정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연결되어 있는 선을 간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노드가 있고, 그 다음, 루트, 이제 근노드가 있습니다. 근노드, 최상위의 노드. 자, 용어를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노드의 차수라는 게 있고, 트리의 차수라는 게 있습니다. 차수. 차수 뭡니까? 차수. 차수. 가지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가지수. 그죠? 예. 만일 A의 차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으면은, 하나, 둘, 이가 되는 겁니다. B의 차수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이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트리의 차수라는 것은, 노드의 차수 값 중에서 최대 값이 되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자, B의 차수도 3이지만은 이 트리의 차수도 3이 되는 거예요. 왜? 최대값이 3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자, 단말 노드, 리플 노드, 터미널 노드 다 같은 뜻이고요. 차수가 0인 노드, 이런 것들. 자식이 없잖아요. 그죠? 단말 노드. 자, 형제 노드는 같은 부모 노드를 가지는 노드. 자, 이런 거죠. 이게 형제죠. 레벨, 노드의 깊이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3이 되겠죠. 자,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특징은 자, 이런 트리 구조를 표현할 때는 연결 리스트 구조를 이용을 합니다. 자, 포인트 개념을 이용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좀 개념적이지만은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실제 저장을 할 때는 자, A란 데이터가 있고 B란 데이터가 있고 C란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A에서 B를 접근을 해야겠죠. 그러면 A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가 10번지고 B는 20번지, C는 30번지, D가 40번지에 저장되어 있다고 했을 때 A 데이터가 B를 찾아가려면은 20번지를 찾아가야겠죠. 이렇게. 그럼 B란 데이터 있죠. 그럼 B란 데이터에서 40번지를 찾아가면은 C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A에서 C를 찾아가려면은 그 포인트 값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C를 찾는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이제 저장되는 것은 연결 리스트 구조로 해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트리의 종류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진 트리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이 이제 이진 트리가 되는 겁니다. 자, 가지가 몇 개예요?
자, 두 개죠, 그죠? 자, 두 개, 두 개. 이게 이진 트리예요. 자, 차수가 2 이하의 구성으로 된 이제 트리다. 자, 이것도 이진 트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돼도 이진 트리가 되는 겁니다. 왜? 차수가 2 이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일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거는 정이진 트리, 정이진 트리. 자, 이진 트리의 레벨 i에서 최대 노드 수, 자, 레벨이 6일 때 최대 노드 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진 트리에서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도 그림 그려보시면 되는데 공식이 이렇게 돼요. 자, 레벨이 어떻게 됩니까? 3이죠. 그러면 2의 3승 빼기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드의 수가 최대값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7개가 되는 거죠. 7개가 안 돼도 상관이 없죠. 최대값이 7개라는 얘기예요. 이진 트리에서는. 그럼 정이진 트리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무조건 노드의 수가 이렇게 되겠죠. 자, 트리의 종류에서 스레드 이진 트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자, 우리가 트리를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자, 널 포인트가 있죠. 널 포인트.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널 포인트를 널 링크를 순회할 수 있도록, 트리가 순회할 수 있도록 구성한 트리. 자, 이 포인트 값을 다른 노드를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인트 값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스레드 이진 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기억 공간의 낭비 원인이 되는 널 링크. 자, 널도 기억 공간의 낭비죠, 그죠? 자, 널 링크 부분을 트리 순회시 이용되도록 구성한 트리다. 그게 무엇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스레드 이진 트리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특징 몇 가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널 링크를 다른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트로 대체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널을 포인트 값으로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 스택의 도움 없이 트리를 순회할 수 있다. 자, 일반적으로 트리를 순회할 때 스택을 이용을 하는데 스레드 이진 트리는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 포인트와 스레드를 구분할 수가 없다. 자, 이것을 스레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포인트가 여기 있죠. 자, 실제 포인트와 스레드와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것도 포인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트리의 종류에서 자, B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B트리는 인덱스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자, 인덱스는 우리 저 책에서 목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차. 자, 목차가 있기 때문에 책을 좀 더 빨리 찾을 수가 있죠. 자,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내가 좀 더 빨리 찾기 위해서는 인덱스를 정의해야 돼요. 자, 그 인덱스를 정의했을 때 실제 구조, 데이터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 B트리 구조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런 구조가 이제 B트리가 되는데 이런 겁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45라는 키 값을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4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찾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라는 값을 여기 있잖아요, 그죠? 만일 목차가 없다, 그러니까 인덱스가 없다, 인덱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찾아가야 돼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인덱스가 있으면 좀 더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자, 45라는 키 값을 찾는다 라고 했을 때 먼저 근 노드를 가는 겁니다. 최상위 노드에 가서, 자, 45라는 값, 자, 이 파란색이 키 값이에요. 자, 45라는 값은 30보다는 크고 60보다는 작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300번지로 찾아가는 겁니다. 요렇게. 자, 300번지 찾아가니까 45는 다시 40과 45 사이에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만약 500번지다. 자, 그 다음 500번지를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요렇게. 이게 500번지면은. 그럼 500번지에 가게 되면은 45, 46이라는 데이터가 있죠. 자, 여기서 순차적으로 또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찾는 방식을 우리는 인덱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를 만들 때 B트리, 지금 현재 보시는 이런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때 B트리의 특징을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한 노드 안에 있는 키 값은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30, 60, 10, 20, 40, 50, 70, 80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죠, 그죠? 자, 정렬되어 있어야만 찰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모든 리프 노드는 같은 레벨에 있다. 자, 같은 레벨에 있죠. 자, 같은 레벨에 있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이게 없다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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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리프 노드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리프 노드, 이것도 리프 노드, 이것도 리프 노드인데 같은 어디에 레벨이 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트리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단말 노드, 자, 리프 노드는 같은 레벨에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루트 노드는 리프가 아닌 이상 적어도 두 개의 서브 트리를 갖는다. 지금 하나, 둘, 세 개인데 적어도 두 개 이상은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탐색 추가 삭제는 루트부터 시작을 한다. 자, 인덱스 파일에서 인덱스를 구성하는 방법 중 하나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진트리 운행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데이터가 트리 구조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고 봤을 때, 자, 이 데이터들을 찾아가야겠죠, 그죠? 자, 찾아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오더, 인오더, 포스트오더, 자, 전위, 중위, 후위가 있는데, 이때 전위고 후위고 중위고 후위라는 기준이 루트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실제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프리오더, 전위라면은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자, 전위라면은 루트, 레프트, 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자, 앞에 루트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찾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제일 먼저 루트로 가는 겁니다. 갔을 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먼저 전위이기 때문에 뭘 찾는 거예요? 루트, 왼쪽, 오른쪽인데 루트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서 A를 먼저 찾고, 그 다음 루트를 찾았으니까 왼쪽, 오른쪽에서 그 다음 뭡니까? 레프트 가면 되겠죠. 왼쪽으로 갑니다. 자, 왼쪽으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어? B가 다시 루트네요. 루트, 왼쪽, 오른쪽이네요. 그죠? 그래서 루트인 B를 찾아요. 자, 그 다음 왼쪽으로 가죠. 자, 왼쪽 D, 그 다음 오른쪽 E, 됐습니까? 자, 그래서 루트 찾고 왼쪽 다 찾았어요. 그럼 이제 오른쪽 찾으면 되겠죠.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자, C라는 게 있는데, C가 또 루트네요. 그죠? 루트고,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그래서 루트를 먼저 찾고, 자,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니까 또 이게 루트죠. F. 자, 루트, 그 다음 왼쪽이죠. 왼쪽으로 가니까 H가 있네요. 그 다음 다시 올라와서 오른쪽, 마지막에 G를 찾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전위는 루트를 찾고, 그 다음 왼쪽,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자, 중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위는 루트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왼쪽 그리고 루트 오른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자, 루트가 먼저 왔지만 루트를 찾는 게 아니죠. 왼쪽을 찾아야겠죠. 자, 왼쪽으로 갑니다. 자, 왼쪽으로 하니까 여기서는 또 어떻게 돼요? 이게 루트네요. 그죠? 그래서 왼쪽으로 또 가요. 자, D를 찾는 겁니다. D. 자, 그 다음 이제 루트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루트 B. 그 다음 오른쪽 E, 됐습니까? 그래서 왼쪽을 다 찾았죠. 그 다음 뭡니까? 루트죠. A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죠. 자, 오른쪽 가니까 C가 또 루트가 되죠.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갑니다. 또 가니까 이게 루트가 되고 왼쪽 오른쪽, 왼쪽만 있네요. 자, H를 찾고, 왼쪽 찾고, 그 다음 루트죠. F 찾고, 자, 그 다음 올라가니까 C가 루트네요. C, 그 다음 G가 되는 겁니다. 포스트 오더. 자, 포스트 오더는 이제 후위. 자, 레프트, 라이트, 루트. 루트가 제일 오른쪽, 제일 바깥쪽으로 있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자, 루트로 갑니다. 가니까 어떻습니까? 왼쪽, 오른쪽이죠. 자, 루트가 되고 왼쪽, 오른쪽이니까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루트고 왼쪽, 오른쪽이죠. 왼쪽으로 갑니다. 자, D를 찾고. 자, 루트고 왼쪽,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찾아야겠죠. 그 다음 루트 찾고, 자, 왼쪽 다 찾았네요. 자, 그 다음 루트에서 보면 또 이게 오른쪽이죠. 오른쪽 찾아야겠죠.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루트 기준에서 왼쪽, 오른쪽, 왼쪽. 자, 루트 기준 왼쪽, 오른쪽, 왼쪽. 그 다음 H 찾고, 그 다음 F 찾고. 자, 다시 올라가서 왼쪽, 오른쪽 루트니까 오른쪽 G 찾고, 그 다음 루트 C, 자, 루트 A.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 그래프. 자, 그래프는, 자, 이렇게 연결되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뭡니까? 사이클이 존재하면 그래프죠. 자, 노드와 관선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사이클이 있다. 시험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자, 그래프를 인접 행렬로 표시하라. 자, 행렬로 그래프를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A에서 B로 이동이 됐죠. A에서 B.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A, B, C, D, E 정점을 가로, 세로로 표시를 하시고 A에서 B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 B에서 C죠. 자, B에서 C, C에서 D, C에서 D, D
D에서 E, D에서 E. 자, 그 다음 E에서 C로 갔죠. E에서 C.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수식 표기법 변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트리의 운행 방법하고 비슷한데요. 자, prefix, infix, postfix, 전위, 중위, 후위, 개념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루트라고 말씀드렸던 거, 자, 그 기준이 되었죠, 그죠? 여기서는 연산자가 되는 겁니다. 연산자, 자, 왼쪽 P 연산자, 그 다음 오른쪽 P 연산자. 자, 연산자가 가운데 있는 구조, 연산자가 뒤에 있는 구조. 자, 이런 구조를 우리는 전위, 중위, 후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전위 표기법을 하게 되면은 전위는 뭡니까? 연산자가 어떻게 돼요?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를 먼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중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위는 연산자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왼쪽, 그 다음 연산자, 그 다음 오른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후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후위는 연산자가 제일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A, B, 플러스 A, B, 연산자. 왼쪽, 오른쪽, 연산자.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해보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자, 보시면은, 자, 몇 가지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요? 자, 인픽스를 포스트픽스로 바꾸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인픽스란 게 뭡니까? 중위죠.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게 중위잖아요. 중위. A 더하기 B 형식. 이게 중위가 되고요. 자, 중위를 포스트픽스. 자, 후위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술문이 이렇게 나왔는데 연산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산 순서가 제일 빠른 것이 괄호고, 그 다음 거듭제고, 그 다음 곱셈과 나눗셈, 그 다음 덧셈과 뺄셈이죠. 쭉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듭제곱 있네요, 그죠? 연산 순서가 1이 되고요. 그 다음 곱하기가 있네요. 나눗셈 있네요. 자, 순서대로 하면 되겠죠.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5번은 여기까지가 되고요. 6번은 마지막 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순서대로 하나하나 포스트픽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P 연산자 왼쪽, P 연산자 오른쪽, 그 다음 연산자, 이런 순서대로 놓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보도록 하죠. B, P 연산자, P 연산자, 연산자가 있죠. 연산자를 어떻게 한다? 바깥쪽 뒤로 빼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B, C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번은 A와 나누기 1의 결과가 되겠죠. A와 나누기 1의 결과. 자, 1의 결과는 B, C, 이제 거듭제곱이 되고요. 자, 이것을 하나의 P 연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거듭제곱을 연산자라고 보지 마시고 이것을 하나를 P 연산자라고 보십시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P 연산자, P 연산자. 그래서 연산자를 바깥쪽으로 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결과가 이렇게 되겠죠. 자, 3번 연산자를 빼시면 돼요. 이렇게. 4번 연산자를 빼십시오. 이렇게. 자, 5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5번은 자, 2번의 결과와 3번의 결과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2번의 결과와 3번의 결과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2번의 결과가 여기 있고 3번의 결과 여기 있죠. 자, 이것을 더하라. 자, 이때 이 더하라는 것이 이제 연산자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피연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이쪽으로 바깥으로 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자, 6번은 5번의 결과와 이제 4번의 결과를 빼면 되겠네요. 자, 이런 결과인데 5번은 여기 있고 그 다음 4번은 여기 있네요. 그 다음 뺄셈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깥쪽으로 빼주면 되겠죠. 자, 빼기 이게 연산자가 되고요. A,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바깥쪽으로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 주어지고 시험에서 포스트픽스로 변환해라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이것을 찾으시면 돼요. 자, 인픽스를 프리픽스로 바꿔볼게요. 똑같습니다. 개념 똑같아요. 자, 연산 순서를 먼저 따져봐야겠죠. 곱하기 먼저. 자, 나눗셈 두 번째. 자, 그 다음 순서대로 요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연산자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으로 빼면 되겠죠.
1번 결과. 자, 2번 결과 앞으로 빼십시오. 자, 3번은 어떻게 됩니까? 3번은 1번 결과에다가 C를 더해주는 거네요. 1번 결과에다가 C를 더해줘라. 자, 1번 결과가 이렇게 되고, C, 더하라. 더하라는 게 이제 앞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4번은 3번 결과와 2번 결과를 빼면 되겠네요. 자, 3번 결과가 플러스 곱하기 A, B, C. 자, 2번 결과가 이렇게 되죠. 자, 중간에 연산자가 마이너스였습니다. 이게 어디로 간다? 앞으로 빼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네,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픽스에서 뭐 프리픽스라든지 포스트픽스로 변환할 때는 간단했죠. 예, 인픽스 자체가 중위 표기법이 우리가 늘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연산 순서만 따져보면은 얼마든지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포스트픽스라든지 프리픽스는 눈에 한 번에 잘안 들어오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픽스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포스트픽스, 그러니까 전위로 되어 있는 것을, 전위란 얘기는 뭡니까? 연산자가 앞으로 온다는 얘기죠. 플러스 A, B 이런 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전위로 되어 있는 것을 후위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전위 구조를 찾아야 됩니다. 왼쪽에서 쭉 한번 찾아보세요. 연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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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연산자죠. 그리고 연산자, 피연산자, 그리고 피연산자가 나오죠. 자, 보십시오. 연산자와 피연산자, 피연산자 구조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것이 요거죠. 요 부분.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플러스 BC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프리픽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찾아야겠습니까? 자, 요것을 또 하나의 연산자, P연산자로 보십시오. P연산자. 자, 그럼 A도 P연산자죠? 그럼 요게 어떻게 돼요? 또 하나가 되죠? 두 번째가 되고요. 자, 요렇게. 요렇게. 자, 그 다음, 이게 또 P연산자니까, 여기 또 P연산자 있죠?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전체가 또 P연산자고, 또 P연산자, 여기 연산자,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순서대로, 포스트 픽스, 후위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도록 하죠. 요 부분. 자, BC가 있고, 그럼 플러스를 어디로 빼주면 돼요? 뒤로 빼주면 되겠죠, 뒤로. 결과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2번. 2번은 어떻게 됩니까? 자, 2번은, 요렇게, 요렇게 하고, 1번의 결과가 합쳐져야겠네요. 연산자, 피연산자. 자, A의 결과도 P연산자로 보는 겁니다. 이 플러스를 연산자로 보시면 안 돼요. 이 전체를 P연산자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야겠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번. 3번도 마찬가지죠. 자, 요거 하고 자, 2번의 결과. 여기서 여기까지가 2번 결과고 그다음 D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2번의 결과하고 자, 여기서 P 연산자로 보셔야 됩니다. 자, D도 P 연산자. 그럼 연산자가 바깥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가 되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자, 요거 하고, 자, 3번의 결과하고 E가 되겠네요. 자, 3번의 결과. 3번의 결과는 여기서 여기까지고요. 그다음 E. 그다음 연산자가 바깥쪽으로 빠졌죠.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차분하게 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뭐 프리픽스를 포스트픽스로 하든 뭐 포스트픽스를 뭐 프리픽스로 하든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단지 연산자만 뭐 바깥쪽 오른쪽을 뺄 거냐, 왼쪽을 뺄 거냐 그것만 하시면 되겠죠. 자, 포스트픽스를 뭐 인픽스로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이때는 괄호로 잘 묶어 주셔야 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술문이 이렇게 나왔고요. 괄호로 한번 묶어 볼게요. 자, 먼저 묶어야 될 것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자, 왜 그렇습니까? 자, 포스트 픽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포스트 픽스는 연산자가 어디 있는 겁니까? 제일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P 연산자, P 연산자, 연산자 구조를 찾아야겠죠. 쭉 왼쪽에서 보니까 딱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연산자가 딱 나오면은 의심을 하셔야 돼요. 앞에서 보니까 P 연산자가 두개 있네. 그래서 이것을 묶어 주시고요. 자, 이것을 또 P 연산자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네 번째.
자, 다섯 번째 바깥쪽에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묶는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도 충분히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묶고, 그 다음 이렇게 묶고, 자, 그 다음 쭉 찾아보니까 연산자 나왔으니까 이렇게 묶고, 연산자 이렇게 묶고, 자, 연산자 전체를 묶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풀이를 하시면 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로를 잘 보셔야 돼요. 관로를 그대로 살려두십시오. 자, 인픽스로 바꿀 때는, 인픽스. 우리가 아는 인픽스 방식으로 바꿀 때는 관로를 일단 살려두십시오. 자, 첫 번째 BC 빼기니까 이 마이너스를 가운데 넣겠죠. 자, 결과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A. 그 다음 첫 번째 결과. 그리고 나누기죠. 요렇게. 자, 그것을 결과를 만들면 요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3번. 자, 요것을 가운데로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나오고요. 자, 4번 D 하고 3번의 결과하고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때 연산자를 어디로 넣는다? 요것을 가운데로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5번. 5번은 2번 결과와 4번 결과하고 플러스네요. 이렇게. 그럼 연산자가 가운데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자, 관로가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관로를 필요 없는 것을 없애주면 돼요. 어떤 것이 필요 없습니까? 자, 곱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우선순위가 그대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관로가 필요 없죠.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관로 다 없애는 거예요. 없애주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번. 순차 리스트 아닌 것은 자료구조에서 선형 구조가 있고 비선형 구조가 있죠. 선형에는 순차와 순차 리스트 그리고 연결 리스트가 있습니다. 쭉 보시면 트리가 비선형 구조죠. 그래서 이게 답이 아니죠. 답이죠. 자, 2번 순차적인 선형 구조. 자, 선형 구조에서 순차 리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Q가 정답이 되겠네요. 3번 비선형 구조와 선형 구조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비선형 구조만 정확하게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트리하고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선형 리스트, 자, 순차 리스트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이 아닌 것은 기억 장소 효율, 자, 라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데이터 항목을 추가, 삭제하는 것이 용이하다. 순차 리스트가 용이한 것이 아니라 연결 리스트가 용이하죠. 5번, 연결 리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노드들이 포인트로 연결되어 검색이 빠르다. 자, 포인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은 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결 리스트가 검색이 빠른 것이 아니라 순차 리스트가 빠르죠. 희소 행렬을 링크드 리스트로 표현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자, 희소 행렬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일 삼행 삼렬의 행렬이라고 했을 때 희소 행렬이라는 것은 유효한 데이터가 적은 행렬. 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효한 데이터가 요한 군데밖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희소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링크드 리스트로 표현하게 되면 간단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유효한 데이터가 2행 2열에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2행 2열에 1이라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표현만 하면은 3행 3열 구조에서 나머지는 다그 0이라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한 데이터만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링크드 리스트로 표현할 때는 기억 장소가 절약이 돼요. 나머지를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희소 행렬은 유효한 데이터가 적잖아요. 그죠? 적은 행렬을 희소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유효한 데이터만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링크드 리스트로 표현하면은 기억 장소의 절약을 장점으로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7번. 리스트 내에 데이터 삽입 삭제가 한쪽 끝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 구조다. 뭐가 되겠습니까? 스택. 스택 알고리즘에서 T가 스택 포인터이고, M이 스택의 길이일 때, 자, 메모리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M은 메모리 크기, T는 스택 포인터. 자, 서브루틴 AA가 처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스택 포인터가 증가되었네요. 이게 뭡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삽입이죠, 삽입. 자, t 값을 증가시키고, 만일 t가 m보다 크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오버플로우.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죠,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스택의 운영 분야와 거리가 먼 것은,
자, 운영체제의 작업 스케줄링,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Q. 10번, 스택 메모리의 입출력 방식은 리퍼 구조죠. 11번, 노드의 삽입 작업은 선형 리스트의 한쪽 끝에서, 제거 작업은 다른 쪽 끝에서 수행되는 자료 구조, Q가 되겠습니다. 운영체제의 작업 스케줄링, Q죠. 자료 구조 중 먼저 입력된 자료가 먼저 출력되는 형태로 헤드와 테일을 입출력 포인트로 사용하는 자료 구조는 자 포인트 저 핵심이 되는 것은 이 부분이죠. 자 먼저 입력된 자료가 먼저 출력된다. 뭐가 되겠습니까? Q가 되겠죠. 14번 다음 설명이 의미하는 것은 삽입과 삭제가 리스트 양쪽 끝에서 발생을 한다. 자 이런 구조. 데크가 되겠죠. 자, 데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입력이 한쪽에서만 발생하는 입력 제한 데크가 있고, 자, 입력은 양쪽에서 일어나고, 출력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출력 데크가 있어요. 출력 제한 데크가 있습니다. 자, 입력이 한 곳에서 된다는 얘기는, 자, 반대쪽에서는 입력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입력이 하나 제한이 있다. 그래서 입력 제한이 되고요. 자, 출력 제한은 출력이 한 곳에서만, 한 곳에서만 되는 요렇게 출력이 되고, 그 다음, 요렇게, 요런 구조. 자, 요런 구조가 출력 제한이 되겠습니다. 선형 자료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선형. 자, 비선형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트리, 바이너리 트리. 자, 이진 트리가 아니죠. 스택이 사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Q와 스택에 각각, 자, 이용 예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프는 뭡니까? 스프는 Q죠. 자, 다음과 같은 트리의 구조에서 기본 용어의 설명이 옳은 것은 자, 레벨은 5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건 맞죠. 자, 노드가 10이다. 노드가 10이란 얘기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넘죠. 아니죠. 자, 노드의 차수는 4이다. 자, 노드의 차수가 4이란 얘기는 최대값이 4란 얘긴데 뭐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최대값이 3이죠. 근노드는 N이다. 근노드는 A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답번이고요. 깊이가 6인 이진 트리의 최대 노드 수는 공식이 2의 i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2의 6승 빼기 1을 하게 되면은 가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트리의 디그리 그리고 터미널 노드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 자, 디그리 차수 트리의 차수입니다. 최대값이 얼마죠? 하나, 둘, 셋, 3이네요. 자, 터미널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답이 4번이네요. 자, 다음과 같은 중위식을 후위식으로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자, 중위식을 후위식으로 표기하라. 자, 우선순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게 네 번째죠. 한번 볼까요? 자, 먼저 C 플러스 C를 바꿔주면은 후위식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요거죠. 자, A, B, 요렇게. 자, 이 전체를 하게 되면은 요 부호가 바깥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A, B, 요렇게 되고, C, D 플러스 곱하기.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요 부분은 이제 처리 끝나고, 그 다음에 E하고 플러스하고, 플러스가 바깥쪽으로 빠지죠. 그래서 E가 들어오고, 플러스. 됐습니까? 정답은 이제 라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차분히 한번 해보세요. 21번 아래 그림에서 트리의 차수가 어떻게 되느냐? 자, 트리의 차수는 각 노드의 차수 중에서 최대값 하나, 둘, 셋, 3이네요. 이진 트리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단말 노드의 수, 차수가 1인 노드의 수, 차수가 2인 노드의 수. 자, 구하는 공식이 나왔는데 공식을 뭐 암기하셔도 되지만은 암기하시기보다는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보십시오. 하나 그려보세요. 자, 그려서 하나하나 숫자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말 노드의 수 하나, 둘, 셋, 3이죠. 차수가 1인 노드의 수, 차수가 1이다, 1이다. 자, 1인 노드 수가 없네요. 차수가 2다. 하나, 둘. 자, 요렇게 되기 때문에 2가 되겠네요. 노드의 총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간선의 총수, 하나, 둘, 셋, 넷. 자, 거꾸로 해서 공식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
N은 자 노드의 총수죠. 노드의 총수가 5고 자 E가 간선의 수가 되기 때문에 4. 맞네요. 4 가번은 그 다음 나번 자 E가 4가 되고 차수가 1인 노드의 수가 0, 차수가 2인 수가 2. 자, 2 곱하기 2는 4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N. 자, N은 5가 되고, 자, 단말 노드는 3, 0, 2. 자, 더하면은 5가 되죠. 자, 그럼 마지막. 단말 노드의 수가 3, 차수가 2인 노드의 수가 2. 자, 2에서 2를 더하면 4가 되기 때문에 라번이 틀렸죠. 자, 23번은 제가 본강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24번 아래 트리 구조에서 자, 프리오더. 프리오더는 뭡니까? 프리오더 앞으로 오는 거죠. 무엇이? 루트. 루트가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이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오더. 자, 루트가 앞으로 오는 거예요. 자,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자, 루트죠. 루트 그리고 왼쪽 오른쪽입니다. 그럼 무엇을 찾는다? 루트를 먼저 찾는 거죠. 그래서 A를 먼저 찾는 거고요. A. 그다음 왼쪽 오른쪽 같습니다. 왼쪽으로 가니까 또 이게 뭡니까? 루트가 되고 왼쪽 오른쪽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를 찾고 그다음 왼쪽 D. 자, 오른쪽 없죠? 다시 올라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가니까 C가 있는데 C가 루트가 되고 왼쪽 오른쪽이죠. 그래서 루트를 먼저 찾고 자, 그다음 왼쪽으로 가니까 E가 루트가 되고 왼쪽 오른쪽 E 찾고 그다음 왼쪽 G, 오른쪽 H 그리고 나머지 F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아래 이진 트리를 후위 순서로 운행한 결과는 자, 후위 순서. 후위 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위는 루트가 바깥쪽이죠. 왼쪽, 오른쪽. 됐습니까? 자, 찾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이죠.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가야겠죠. 그 다음 또 왼쪽, 오른쪽인데, 왼쪽으로 하니까 D가 있네요. 자, D를 먼저 찾아야겠죠. D. 자, 그 다음 루트로 올라가서, 오른쪽 가니까 오른쪽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루트를 찾으면 되겠죠. 자, 다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서 또 루트가 있고,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갑니다. 자, 왼쪽으로 하니까 또 왼쪽, 오른쪽. 자, 왼쪽으로 갑니다. G가 되겠죠. 자, 루트에서 오른쪽이 있는데, 오른쪽이 먼저죠. H. 그 다음, 루트, G, E. 자, 다시 올라가서 F를 먼저 찾고, 오른쪽 찾고, 그 다음, 루트 찾고, 다시 최상위 루트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26번 이진트리에서 발생하는 널 링크 자널 링크를 트리 운행에 필요한 다른 노드의 포인트로 사용하도록 고안된 트리 자 이런 널 널을 이렇게 순환되도록 하는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레드 이진트리 다음 그래프 중 신장 트리가 아닌 것은 신장 그래프 중에서 신장 트리가 아닌 것은 자 말씀드리지 않았죠? 자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주어진 것은 그래프죠. 그래프는 뭡니까? 순환이 되는 것을 그래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신장 트리는 뭐냐면요. 트리예요, 트리. 일단 순환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순환이 되면 안 되고, 이 정점들을 다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 정점을 다 연결하고 순환이 안 됐죠. 자, 정점을 다 연결하고 순환이 안 됐습니다. 자, 정점을 다 연결하고 순환이 안 됐어요. 자, 이것은 뭡니까? 정점을 다 연결한 거는 맞는데, 순환이 되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그래프죠? 트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28번. 인접 행렬에 대응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옳은 것은, 자, A에서 B로 이동이 됐네요. 자, A에서 B. 자, B에서 C. C에서 A. 자, 4번이 정답이고요. 자, 29번 보기와 같은 그래프에서 인접 행렬이 옳게 된 것은 자, 라번이 정답인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숫자가 생략이 됐죠. 1, 2, 3, 4. 자, 정점 표시가 생략이 됐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서 2로, 1에서 3으로 이동됐죠. 자, 1에서 2로, 1에서 3으로. 자, 그다음 2에서는 1, 2에서는 4. 2에서는 1, 2에서는 4. 자, 3에서는 1. 3에서는 4, 3에서는 1, 3에서는 4, 4에서는 2, 4에서는 3,
4에서는 2, 4에서는 3. 그래서 정답이 라반이 되겠습니다. 자, 이 Q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Q의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도 아실 거고요. 답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답번이 왜 틀렸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버플로우는 발생될 수 있어도 언더플로우는 발생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오버플로우는 발생을 하는데 언더플로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가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바르게 고친다라면은 오버플로우도 발생을 하고요. 언더플로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오버플로우가 무엇인지, 언더플로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도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자, 오버플로우는 이런 겁니다. 자, 현재 데이터가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자, 데이터가 더 이상 저장될 수가 없어요. 삽입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또다시 삽입을 하라라고 명령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공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데이터를 저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넘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언더플로우는 현재 데이터, 그러니까 삭제할 데이터, 데이터가 없어요. 지금 Q 안에 데이터가 없는데도 삭제를 해라. 데이터가 없는데도 삭제를 하라라고 명령이 들어오면은 언더플로우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Q에서는 오버플로우도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언더플로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번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의 산술식을 포스트핏 표기로 옳게 나타난 것은 자, 후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위. 자, 이렇게 식이 지금 주어졌죠. 그죠? 자, 등호를 기준해서 좌변이 있고 우변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괄호 안의 것을 먼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괄호 안을 보시면요. 자, 연산 순서에 따라서 나눗셈을 먼저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C, D, 나누기. 자, 연산자는 제일 오른쪽으로, 제일 뒤로 빠져야겠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P연산자가 되겠죠. 자, 그럼 B, C, D, 나누기, 자, 그 다음 플러스 이렇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곱하기 2. 자, 곱하기 2를 처리를 할게요. 자, 곱하기 2를 처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곱하기란 연산이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죠. 됐습니까? 자, 이게 X가 아니고요. 곱하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빼기, 자, 여기 A 플러스가 있네요. 그죠? A 플러스. A 플러스를 처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플러스가 오른쪽으로 빠져야겠죠. 그래서 A, B, C, D, 나누기, 더하기, 2, 곱하기, 그리고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 다음 빼기 F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빼기 F.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P연산자.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변이 다 처리가 끝났어요. 자, 등호가 있고요. 자, 등호는 우리가 항상 연산을 할 때 제일 마지막에 처리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X죠. 자, X, A, B, C, D, 나누기 더하기 E, 곱하기 더하기 F, 빼기 등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보시면 여기 있네요. 그죠? 자,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고요. 자, 항상 여러분들 연산 순서를 생각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죠. 자, 괄호 안에 그 다음 두 번째. 자, 곱하기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세 번째. 자, 네 번째. 그 다음 F까지 다섯 번째. 자, 등호까지 포함해서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순서가 A, B, C, D로 정해진 입력 자료를 스택에 입력하였다가 출력하는 경우, 출력 결과로서 가능하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됩니다. 정확하게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은, 문제 푸는 것은 간단하죠. 보세요. 자, 이런 순서대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왔을 때, 출력 결과로서 가능하지 않는 것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가번을 보시면은, D가 먼저 출력이 됐죠. 자, D가 출력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A, B, C, D까지 들어와야만 D를 끄집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꺼낼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출력을 먼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D가 먼저 나왔다는 얘기는 A, B, C, D가 모두 지금 삽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D를 끄집어내고 자, 그 다음 C죠. B, A.
자, 이런 순서에 의해서만 출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D, A, B, C라고 했기 때문에 가번이 틀렸어요. 자, 나머지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B가 출력이 됐다는 얘기는 현재 자, 이렇게 지금 입력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B를 출력하고요. 자, 그다음 D가 출력이 되려면은 B 다음에는 C, 그다음 D가 입력이 돼야만 D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C를 출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 A를 출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이제 가번이 되고요. 나번, 다번, 라번은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정확하게 출력된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